아저씨. 어? 여기가 먹다가 배 터져서 죽는 사람도 있냐? 네가 목사니까 잘할 거 아뇨. 아이고 옷이 어떡한가. 어? 태맹생이 배에 물어붙여. 친구가 목사들이 있어서 좋아. 그냥 우리는 갈 때 할렐루야하고 가잖아. 그지? 내가 제일 먼저 갈 것 같은데 우리 동기 중에. 어? 야, 영희기 씨 150년 사는 거 아뇨? 어? 야, 김영희기 150년 사는 거 아뇨? 어? 왜? 짜증이 이빨이 물려오지 않아? 갑자기? 어? 야, 150년 건강하게 살아야지. 돈 벌어서 저기 포르쉐도 한 대 사야지. 이거 뭐, 어? 나 우리 영익이 한 일주일 한 달 빌려줘야 한 달. 나 영익이 멋쟁이. 멋쟁이야. 흘러가는 물결. 아이고 옷이 어떡한가? 태맹생이 뱅이 돌아붙여. 시커니 돌아오는 생각이. 아,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. 여기가 저쪽에 상주까지 갔다가 올라가 볼까? 갑자기 그 생각이. 그러네. 아, 영덕. 아, 여기 청주에서 영덕으로 바로 가는구나. 동해안으로. 어? 이야, 씨. 그냥 영덕으로 한번 갈까? 여기서? 야, 바로 여기서 영덕이네. 쭉 가면, 오른쪽으로. 청주에서. 장도영이 할 일이 없구나, 씨. 그래, 영덕 가자. 한번 가보자. 영덕까지 몇 시간이냐? 영덕항. 얼마 걸리냐 보자. 영덕 시청